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도 갈 때는 멀고 올 때는 쉽습니다. 똑같은 무게의 짐이라도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힘들게 지루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쉬운 일이지만은 어렵게 보고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나치 독일에 점령하여서 고난과 슬픔의 시기를 보내면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불란서 사람들에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본질인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뭡니까?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눈으로 본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도 돌이켜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 후회스러운 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고 실망과 좌절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 찾을 수가 있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찾을 수가 있고 꿈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일이 네트워킹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엔조이를 하지 못하고 몸에 좋을까, 건강에 괜찮을까 쓸데없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 좋지만은 어차피 먹어야 할 음식이라면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물건 살 때 마켓에서 돈 주고 계산 다 하고 나오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짜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알고 기분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도 속다 보니 그렇게 되었겠지요. 실제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계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도 못 믿겠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송년주일 맞이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가지고 싶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지나친 의심은 사단의 충동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했잖아요.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속상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인생을 가리켜서 공고한 자, 사망의 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생이 짧고 험악하다 그랬습니다. Life is short, life is difficult.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사업이건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생활 쉽습니까? 내 돈 내놓고 와서 눈치 봐야 되는 게 교회인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뒤에서 좋지 않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미국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어디서나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픔을 겪을 때도 많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거 얻었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썼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인생과 싸우고 삶에 도전하고 몸부림친 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살아온 순간순간 그것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과정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불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는 어디에서 많이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터득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잘 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리둥절했어요. 이 권사님은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데 무슨 은혜를 받았나. 무슨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소젖꼭지 얘기할 때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소젖꼭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서재에 들어와서 원고를 보니까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와서 그 며느리 다말이 바람이 나서 임신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화를 내면서 며느리를 끌어내어 그 당시 법대로 불살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생각을 바꾸어서 다말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찍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인데 팔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형제 유다는 형제를 떠나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입니다. 유다는 그의 장자 엘이 장성하자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과 아우된 본분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위 시형제 혼인제도 시형제의 혼인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형의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나는 형수가 낳게 될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으므로 형수와의 법에 따라서 부부 생활은 하지만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밖에 설정하는 피임 방법으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난이 자식을 낳지 않는 그 행동이 뭐 그렇게 죽을 만큼 악한 일인가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오난의 행위는 단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그 일보다가 훨씬 더 무거운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산 상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남으로 장자권과 아버지 재산의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난이 그렇게 한 것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에게 무조건 50%의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에게 그 반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 만일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유다에게는 장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아버지 재산 절반이 장손인 그에게 상속되고 자신과 동생 셀라는 반의 반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난이 생각할 때는 형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신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재물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오난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형수에게 들어가 마땅히 해야 될 법적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정 전체를 근심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때 유다는 두 아들이 죽게 되자 며느리 다말이 소위 우리말로 하면 팔자 센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쩌나 해서 아버지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셋째 셀라를 그의 남편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친정집에 들어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도록 기다리라. 다시 말해 셀라가 아직 어리니 나중에 그가 자라가 성인이 되면 그때 내가 연락하겠다. 그때까지는 친정집에 가서 살아라. 순진한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또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딤나라는 곳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말은 시어머니가 죽고 이제나 저제나 막내 시동생이 이제는 자라서 장인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남편을 줄 날만 기다리던 며느리 다말에게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시아버지가 딤나라는 곳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즈니스 출입을 간단 말이죠. 사업차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자기 인생에 뭔가 썸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아버지를 향해서 비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파는 콜걸 창녀처럼 해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그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말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정말로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함께 보내자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게는 이 염소 한 마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염소 새끼 받을 때까지 다말이 약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그랬더니 다말은 유다에게 소유주의 이름이 새긴 도장, 그것을 구멍에 깨서 목에 건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숨은 계획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말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약속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의 친구 아둘람에게 보냅니다. 그 여자에게 이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내가 약조물로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거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 유다가 만났던 그 여자를 만났던 곳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여기 동네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다가 더 찾아려고 했지만은 성경에 보니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여 포기하게 되고 친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합니다. 그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그의 며느리 다말이 바람이 나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유다가 격분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녀를 당장 끌어내어 법대로 불살라 죽이라. 그래서 다말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불살라 죽기 위해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받았던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 물건의 주인으로부터 나는 임신을 당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물건을 유다가 보았을 때에 금방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상대적인 말입니다. 누가 옳으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싸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1년도 돌이켜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유다와 다말 중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유다가 처음에 다말을 불태워 죽일 나쁜 더러운 여자라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일 앞에 얼마나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참으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욕정을 채운 더러운 여자입니까? 물론 다말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말은 그 당시 사회법과 관습에 따라서 그녀가 누려야 할 권리를 시아버지와 시동생으로부터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며느리로부터 자손을 번성시키고 가문을 번창시켜야 할 책임을 못하게 되자 그녀가 택한 마지막 방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녀가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속인 그녀가 나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한 차례 창녀와 놀아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순리대로 셋째 아들을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방법을 택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적으로 죽으면 어쩌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어린아이 한번 낳아보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뼈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민망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오다가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써놓았을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은 그것은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00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8회 총회에서 일본에 굴복하여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한국 교회의 사회, 교회의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도 제가 미주총회 총회장으로 있을 때 제주 선교, 제주도 선교 100주년 맞이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4개 장로교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이렇게 모이고 해외에서 연합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사회를 본 김삼환 목사님이 지도자들 강단에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신사참배, 제38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한 해 뒤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시켰습니다. 그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공중에 매달려서 매 맞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앞에 두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라고 다 추앙하지만은 그때에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은 그 당시는 편안했지 모르지만은 시시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쌍둥이 두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베레스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교회를 다닌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먼 훗날 베레스의 혈통에서 다윗왕이 나타난,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일로 태어난 이 베레스지만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용감한 성군 다윗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레스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처음 며느리 다말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불살라 죽이려까지 했지만 그녀의 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그녀가 옳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신앙, 유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며 할 수 없는 말이고, 그리고 다말의 증거물을 얼마든지 은폐하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여 죄를 숨기고 그녀를 빨리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악의 물결이 너무나도 흘러 넘칩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너 잘났다 내 잘났다 이 싸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오해와 미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수없이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크게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서와 더불어 마음의 평안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